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바로 토익 쿠키 만들기입니다. 두 개를 구매했고 브레드 이발과 쿠키런 등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가격은 온라인에서 9,800원에 구매했고 껍데기를 까면 여섯 종류의 쿠키 반죽, 설명서, 쿠키 포장 봉지까지 들어있습니다. 쿠키 반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뒷면에 찰흙놀이 마냥 찍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하트 모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금손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보고 바로 만들어보죠. 설명서대로 이케이케에서 이케이케 만들면 짜잔 곰돌입니다. 어때요? 귀엽죠? 본격적으로 쿠키를 생산하기 위해 찬우도 불러서 만들어보죠. 찬우야 가자. 쿠키 반죽이 고무찰흙처럼 힘이 있겠거니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경기도 오산이었는지 생각보다 흐물흐물하고 반죽끼리 잘 붙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아니 만들기 전까진 군침이 싹 돌 것 같은 루피를 만들고 싶었지만 군침이 돌다가만 루피가 탄생했고 흑화한 둘리를 만들고 싶었지만 꿈에 나올까 무서운 둘리가 탄생했네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모양으로 만드세요. 틱톡마크, 유튜브마크, 바깥과 로고로 마무리를 했지만 정상적인 루피와 라이언은 찬호가 1시간 동안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재료가 남았습니다만 영상 찍을 때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낚시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넘게 만들려고 하니 3번 척추와 4번 척추가 살려달라고 외치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요. 어쨌거나 에어프라이기에 140도로 15분간 구워주면 짜잔. 이 맞나? 오, 라이언 잘 됐는데. 넣을 때 한쪽으로 돌리면서 망가진 쿠키도 있네요. 근데 이거 솔직히 미대 입시용으로 나온 거 아닐까? 어디 한번 먹어보죠. 쿠키 색깔마다 맛이 다른데 놀랍게도 그런 맛이 납니다. 강하게 나는 편은 아니고 은은하게 나네요. 뭔가 많이 잘못된 둘리입니다. 맛은 빵집에서 파는 기본 쿠키와 거의 비슷한 맛입니다. 촉촉한 초코칩 쿠키 말고 안 촉촉한 초코칩 쿠키처럼 수분감이 적은 바삭한 쿠키네요. 저의 놀라운 걸작 틱톡을 먹여보죠. 유튜브는 미안하다. 검은색 반죽이 은근한 초코 맛이 나서 가장 맛있네요. 먹을만한데? 왜 먹을만하지? 제가 만든 것 중에 그나마 정상적인 곰돌입니다. 꼬라지가 이래서 그렇지만 맛은 정상적인 쿠키 맛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바카카 로고는 슬프게도 뭉개졌네요. 다 만든 쿠키는 선물 포장 비닐에 넣어서 짬처리 정성이 담긴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싹 이렇게 선물로 줄 수도 있다. 다음엔 뭘 먹어볼까요?